공복한 아침입니다. 너무 새벽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잠이 깼어요. 뭐 있을 게 지금 7시인데 첫날 배달빵 먹는 건 거의 다 옅어졌는데 이제 땀띠랑 여기 이제 과한 그 열 때문에 생긴 두드러기 모기 이것도 배달빵 여기는 그 햇빛 때문에 두드러기 그리고 허벅지 이렇게 됐습니다. 와, 맞다. 커피 마시는 데가 어디 있지? 어제 못 어제 못 받은 금딱지 받으러 왔습니다. 어제 늦게 도착했거든요. 찍고 있는 게 왜 그냥 지금부터 찍을게. 그냥 찍고 있으면 알아.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영광의 상처. 아, 네. 금딱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헬멧 스티커랑 뭐 이런 것도 주셨어요. 끝났습니다. 너무 좋다. 아침에 이러면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러지. 저게 LCT인가? 어. 아, 지금 딱 좋다. 하늘 핑크. 분명히 LCT 오르마자 그런데 내가 인지를 못 하는 거지. 아. 내 구토 종주를 축하하는 불꽃놀이다. 잘 잡고 있다가도 이게 민유들 잡히잖아요. 부산에 차 키를 저희 제 친구 차에다 두고 내려가지고 김포공항에서 집까지 택시 타고 집에 갔다가 지금 저희 차를 찾으러 자전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30km 정도? 이제 30km는 싹 가능이지요. 오늘은 우리 미니 고출 대작전이다. 같이 타니까 좋구만? 빨리 가서 미니를 구하고 만난 전화하면 좋겠다. 미니를 구하러 가자! 야, 나는 그렇게 빨리 가고 싶지 않다. 힘든데. 하늘 너무 이쁘다. 그치? 김포공항 국내선입니다. 주차장에 우리 미니 찾으러 왔습니다. 할루! 잘 있었니, 미니? 이렇게 놓고.
정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마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국토정보 다녀와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신청했었던 게 이건데, 사실 귀찮아서, 영상 찍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한참 처박아 놨다가 그걸 언제 뜯어야지 뜯어야지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날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부랴부랴 언박싱 찍기 위해서 이제 뜯어보려고 합니다. 국토종주를 마치자마자 바로 신청했거든요. 신청한 지 거의 뭐 2주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굉장히 택배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빨리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종주 끝나자마자 저처럼 신청하셔도 바로 받기가 힘들다. 의미 없는 종이 하나 있고. 아주 이 인증서 근데 뭐 두꺼운 뭐 이렇게 책자 같은 데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종이만 딸랑 오네요. 국토종주 했다는 인증서, 그리고 돈을 추가하면 이게 같이 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데요. 따란. 오. 나무 냄새나. 대박이다. 종이 빼고. 아, 이게 단가? 어머. 진정 이것이 다란 말인가? 끈도 없네? 메달이라길래 저는 이런 뭐 목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와우, 그래도 매우 기념비적인 거예요. 내 이름이 적힌 금메달이라니. 보니까 크로스 컨트리. 이름은 그냥 레이저네요. 진짜 금은 아니지만 받았습니다. 네, 좋다. 멋있냐? 언니 멋있지? 그럼. 너 그리고 멋있지? 버프리도 잘생겼지? 그럼 메달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게으른 저의 속도에 맞춰 영상 기다려주시느라 고생하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전거 이외에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일상과 여행과 자전거가 버무려진 일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633 국토종주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게으른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